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에 누 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그럼요.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지금은 홍콩에서도 발견이 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홍콩의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하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호남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훈군이 4kg의 무게를 가진 택배를 드론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으로 섬에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무게와 이동 거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순천경찰서가 40여 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치안 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에서 전통 어업 가운데 하나인 가래치기 행사가 재현됐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저수지에 물을 빼고 가무치 등을 잡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전국에서 비행 공역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로 알려져 있죠. 지난 2월에는 비행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도 선정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드론에 물건을 싣고 섬에 전달하는 드론 택배 실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품의 무게와 또 이동 거리를 늘려가면서 내년까지 반복해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 도양읍 장계리의 한 방파제. 의약품과 생필품 등 4kg에 달하는 물건을 실은 자율주행 드론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4km 떨어진 등량도에 드론이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어 드론보다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무인 헬기의 왕복 8km 비행도 성공합니다. 26일 고흥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안에서 드론 택배 실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뒤 기체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실제 비행에 나선 겁니다. 고흥에는 현재 38개 섬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등량도의 경우에는 연락선이 하루에 한 번만 오가는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증을 거쳐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섬마을 주민들도 의약품과 같이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업체는 두 곳. 드론에 탑재하는 물건의 무게를 20kg 이상으로 늘리고 거리는 최대 10km까지 더 먼 곳에 있는 섬에도 필요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터치 화면에 키오스크 형태로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주문하신 물건들이 도착했다라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어르신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안정적인 섬 지역 간의 물건 배송을 위해 실증은 무게와 거리를 늘려가며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안에서는 다른 분야의 시험 비행도 진행됩니다. 기체 중량이 150kg이 넘는 중대형급 드론으로 100kg급의 물자를 수송하는 중대형급 무인기 통합 실증이라든지 스마트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 방제 및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실증하는 초강력 방역 실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인 드론 택배. 참여 업체는 고흥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 배달 서비스는 내년부터 최종적인 드론 택배 서비스는 2025년쯤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경찰서가 오래된 청사 생활을 청산하고 40여 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각종 치안 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1982년부터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순천경찰서.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옛 청사 인근에 들어선 신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 비좁던 청사 규모가 더 커지면서 민원 서비스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건물 1층에 통합 민원실이 마련돼 번거로움이 해소됐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12 통합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파출소 출동 차량에 카메라를 달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순간 대응 능력을 키웠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신청사 이전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치안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층 두텁고 빠르고 또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좀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층간 소음이라든가 또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 강력 사건에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낡은 옛 청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시작한 순천경찰. 40년 만에 맞이한 신청사 시대의 첫걸음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자, 김나령 아나운서, 혹시 네. 가래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래치기요? 뭘 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네. 잘 모르겠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핏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사가 끝나면 저수지에 물을 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요. 네. 요즘에는 많이 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강진에서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래치기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cm가 넘어 보이는 가물치를 들고 환호를 지릅니다. 물이 빠진 저수지에서 붕어와 가물치를 잡으며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환호성들. 저마다 더 큰 고기를 잡았다며 목청을 키웁니다. 강진군 병영면 중고 저수지에서 진행된 가래치기 행사입니다. 이 가래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 물고기를 잡을 때도 활용합니다. 가래치기 행사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으면 행운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수 다 끝나고요. 네. 농한기 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좀 재미좋죠. 상품도 좀 타고. 낚시도 좋아하는데 이게 더 좀 재미가 좋더라고요. 손맛이 있으니까요. 강진군 병영면에서는 2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래치기가 해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무게와 길이를 재며 상품도 전달됩니다. 저수지에 물을 어느 정도 빼고 물고기를 잡아 다 함께 나눠 먹는 전통 문화 행사입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이제 물이 필요가 없을 때 물을 빼서 고기를 가래로 이렇게 찍어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물치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붕어하고 가래로 잡은 가물치는 키로로 해서 1, 2, 3등의 상금을 주고 또 붕어는 길이로 해서 센치로 상금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며 마을 주민들과 단합하는 가래치기. 이웃과 소통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주민들 덕분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26일 호남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호남의 희생정신에 자신도 많은 빚을 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호남의 명령인 개혁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면서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오로지 그곳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전남에서 25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전남의 4,257번부터 4,294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순 6명, 여수와 무안, 광양이 각 5명, 담양과 장흥 각 3명,
목포, 순천, 신안이 각 2명, 나주, 곡성, 구례, 영암, 영광이 각 1명입니다. 38명 중 29명은 기존 확진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과 12세에서 17세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2주간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 450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70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또 12세부터 17세 이하 학령층이 17%인 75명이었는데요.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접종 완료 후 5개월 이상 지나 면역이 저하된 상태고 12세에서 17세 이하 학령층은 아직 접종 완료율이 1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령층과 12세부터 17세까지의 예방접종 참여를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12세부터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접종 편리성을 위해 연말까지 추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백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 후 4개월부터 50세부터 59세, 우선접종 직업군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체는 10인 미만, 숙박 음식업종은 5인 미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업체마다 현금 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안내와 선거 범죄 예방, 단속 활동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후원회,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내년에 재배할 정부 보급 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가능한 벼 품종은 새청무와 일미 등 10개 품종 330톤이며 미소득 종자로 공급되고 또 공급 가격은 내년 1월에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마을별로 취합해 농가별 보급종 공급량이 통보되는데요. 2022년 영암군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은 새청무와 일미벼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 귀농산어촌 정책평가 대상에 고흥군을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귀농산어촌 자체 교육과 설명회 개최 등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 실적과 누리집 정보 제공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고흥군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에는 보성군이, 우수상은 해남과 화순, 구례 등이 뽑혔습니다. 순천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번 제도는 중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통해 사무소 명칭과 중개사 이름, 사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순천시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3월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수협 신축 건물이 들어선 북항 주변에 우회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새롭게 도로가 완성된 구간은 북항 교차로에서 목포대교 진입 직전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곳으로 기존 종점에서 312m 정도 도로 길이가 늘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북항 물량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협 이전 부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